네, 안녕하세요. 유대남입니다. 촬영 녹화 버튼 누르기 직전에 큰일 날 뻔했는데 여기 음료수를 지나가는 차가 창문 밖으로 나한테 던졌어요. 황당한 일이 있었지만 아 이상한 새끼들 진짜 많네. 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새로 등록한 바이크가 바로 할리 데이비슨의 펫보이입니다. 이 펫보이는 2016년식 13,000km 13,000km라고는 하지만 13,700km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한 14,000 정도 되는데 동네 한 바퀴 타고 또 가져오느라 끌고 오고 하니까 14,000km까지 아마 올라왔을 겁니다. 13,900km. 할리 데이비슨 하면 생각나는 그 만세 핸들, 높은 핸들이 아니고 이거는 비치바라고 불리는 폭이 넓고 와이드한 핸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 옆에 안개등도 달려 있어서 뭐 쿠리아킹이나 이런 데에서 이거랑 이거가 같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하고 안개등 그 다음에 이 그 깜빡이까지 요거 세트가 일렉트라 글라이드 혹은 로드킹에 있는 그런 안개등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브라켓이나 이런 것들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장착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할리 데이비슨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핸들에 달린 이 깜빡이 자체가 전면에 두 개가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계속 유지되고 그다음에 한 개가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중고로 꼭 가져와야 되었다고 생각한 이유가 보통은 이제 크롬 하면은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저는 그렇게 뭐 완전히 불호는 없거든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뭐 이런 정도지만 이 전차주 같은 경우는 크롬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연료 탱크 그리고 저기 뒤 휀다까지 뒤 휀다를 제외하고는 전부 크롬으로 정말 말 그대로 덕지덕지 발라놨습니다. 근데 이게 어중간하게 크롬이 있는 것보다는 커버도 이런 것도 일종의 커버인데 커버 뭐 이 커버 그 다음에 뭐 패그는 크롬으로 나오니까 그렇다 치고 저기 연료 필터까지도 크롬으로 바꾸는 이런 지극정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기 관련된 레귤레이터 커버까지도 크롬 커버로 전부 다 덕지덕지 정말 덕지덕지 발라놨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로 오시면은 그 차대를 덮어주고 있는 이런 커버 원래 검정색이잖아요. 요런 거까지도 크롬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35의 유리나무입니다. 완전히 어색한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서 팔토시부터 해야 되겠다. 오랜만에 할리 타니까 이제 깜빡이도 어색하다. 2016년식 펫보이입니다. 언젠가부터 할리 데이비슨이 순행식에 공을 들였다고 해야 되나? 순행식으로 뭔가 생존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부터 이 할리의 상징과도 같은 이 공랭 엔진이 조금 뒷박 신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되고 공랭 엔진보다는 순행 엔진에 조금 더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요놈 같은 경우는 2016년식이므로 103 엔진, 103 엔진, 1690cc의 할리 데이비슨 펫보이이고요. 7년부터인가 이렇게 엔진하고 섞어서 바이크들이 출시되곤 했습니다. 이 펫보이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터미네이터2에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차권을 옆에 차고 에드워드 펄록 구하러 하는 그런 장면에서 펫보이를 타고 나오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인데 바이커들이 모여있는 그런 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바에서 삥을 뜯는 거죠. 오토바이를 대놓고 그냥 오야 키네나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펫보이입니다. 제가 이 펫보이 그러니까 요 소프트테일 라인업은 처음 타는데 사실 스포스터류를 주로 타다가 다이나 계열 잠깐 또 타고 소프트테일은 이 펫보이가 처음입니다. 물론 투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소유해 본 적은 없고 얼마 전에 로드글라이드 시승했잖아요. 그게 전부 다였어요. 슈퍼글라이드 커스텀 같은 경우는 약간 스포스터의 약간 대배기량 형태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스포스터만한 크기인데 엔진이 커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얘는 차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타이어 사이즈도 커지고 투어링급으로 분류됩니다. 이 배기량을 가진 차들의 투어링도 계속 출시되다가 점점 순행으로 거의 바뀌었죠. 지금 마지막에 제가 시승했던 올 뉴 로드 글라이드처럼요. 로드 글라이드 시승하는 광고 있다. 와, 뭐 이렇게 부드러워 차가? 원래 할리는 늘면 빵 때리거든요. 근데 딱 그런 느낌이고 서틀이 조금 너무 예민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살짝만 움직였는데도 지금 RPM 올라가잖아요. 트로트에만 적응하면 될 것 같아요. 핸들도 무거운 게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네요. 이게 원래 할리는 그 진동감, 고동감으로 타는 건데. 그래서 멋있게 이렇게 타기에는 할리 데이비슨만한 차가 없고, 그리고 이 펫보이만한 차가 없습니다. 지금은 소프트 계열로 합쳐진 다이나급 라인업을 저는 굉장히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뭐 다이나 계열은 조금 차를 찾아보기도 어렵기도 하고 이제 구하기도 어렵고, 다이나의 뭐 가치나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다이나를 아예 내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이나를 타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중고차를 보는 수밖에 없고, 그 중에 이 103 펫보이도 더 이상 신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할리하면 얘기하는 그 공랭 엔진의 끝판이 바로 이 103 엔진입니다. 그 다음부터 미러키로 바뀌었으니까 이 엔진은 더 이상 신차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할리를 탈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들이 생각보다 부드럽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보면은 뭐 아우 그 진동 어떻게 감당하냐, 뭐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타보면 알겠지만 이만큼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순행 엔진보다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 배기량으로 부드럽게 나가는 정도라면, 이 정도 배기량이면 충분히 이렇게 저속에서 부드러운 라이딩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원한다면 외곽에서 시원하게 내달릴 수도 있죠. 할리 데이비슨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레트로와 그 감성은 또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공랭 엔진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차고 나가는 거. 오, 브레이크 잘 드네. 다음 영상에서도 기대해 주시고, 펫보이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맛에 할 차지, 이맛에 보단 기어 넣고 가속. 와, 그냥 박치고 힘으로 밀어주는, 잔기술 안 쓰고 그냥 정직하게 힘으로만 밀어주는 이 파워, 이 토크, 이게 바로 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공랭 펫보이 103이 있고요.